부산 지역사회 전체가 2030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정치권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회는 여야 간 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특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고 시의회도 유치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과 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가 각각 출범했고 경제계의 후원이 쇄도하는 데 이어 배우 이정재까지 홍보대사로 가세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2일 유치 지원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특위 구성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직 양보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산의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아직 강합니다. 국회의 특위 구성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유치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한 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의회도 그닥 적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부산시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고 의장단이 두바이를 다녀온 것 외에 이후 시의회 스스로의 활동 의지를 담은 조례 제정이나 결의문 채택, 특위 구성은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국제 박람회 기구를 상대로 한 부산시의 첫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지만 11월과 12월에 걸쳐 43일간 진행된 정례회에서 엑스포 지원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여당 시의회가 야당 시장 견제에만 힘을 쏟고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음 회기부터는 의장이 직접 나서서 유치 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달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TF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로 해서는 특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만큼 시의회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